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이곳의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반면에 강남구는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에 행복주택 41채와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지어서 내년 말까지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1, 2인 가구의 추세에 발맞춰 이렇게 복잡한 도심에 어울리는 조립식 소형주택으로 짓겠다는 구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입니다. 강남구는 이곳이 향후 5개의 철도 노선이 오고 가는 교통 요충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사업부지를 구룡마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장소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서울시가 어제자로 강남구의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제하고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 이들의 갈등은 지역 이기주의, 갑질 행정이라는 단어까지 서로 오가면서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